안녕하십니까. 물티슈에 이어서 다시 돌아온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경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그 제품을 소개해드릴 애터미 제품은요, 정말 절대 제품, 절대 가격에 제가 정말 만족하면서 지금 애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게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실 텐데, 그 제품 소개에 앞서 간단히 제가 준비한 자료가 하나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시고 나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8개 주요 외식 품목 가격은 모두 1년 전보다 비싸졌습니다. 4월 기준 200g 1인분에 17,261원이던 삼겹살은 19,236원, 한 그릇에 14,500원이던 삼계탕 가격은 16,346원으로 올랐습니다. 6,000원대 초반이던 짜장면 값은 7,000원에 육박하고 김밥 한 줄은 3,000원을 넘었습니다. 주요 8개의 외식 품목 가운데 만원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품목은 칼국수와 김밥, 김치찌개 백반, 짜장면 4개 품목뿐입니다. 예전에는 둘이서 가서 먹으면 한 2만원, 3만원 내에도 가능했는데, 삼겹살 간단하게 먹으러 들어가도 막 4, 5만원? 그리고 소주값 한 병도 단가가 너무 높아버리니까, 예전보다는 횟수도 좀 줄게 되고, 예전처럼 그냥 한번 먹으러 가자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외식 물가는 소비자 물가보다 상승폭이 큽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7% 올랐는데, 외식 물가는 7.6% 상승해 상승률 차이가 3.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1992년 5월 이후 가장 큰 격차입니다.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원재료 가격 급등에 전기나 가스요금 인상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기요금이 오르고 또 가스요금도 오르고 뭐 이런 것들이 그 비용 인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외식 가격을 올리기 위한 뭐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외식 물가지수는 2020년 12월부터 매달 한 번도 예외 없이 올랐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이처럼 지금 외식 물가 그리고 모든 물가, 전기세, 세금 다 오르고 있는데 월급만 안 오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들은 바로 이 애터미의 착한 탕 시리즈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주변 그 지인들한테 정말 국밥충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이런 탕 종류나 이제 국밥 종류를 좋아하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네 가지 제품은 어떻게 보면 좀 현대인들이나 직장인들이 제일 많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또 나가서도 제일 많이 먹는 이제 외식 제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오늘 제가 이 네 가지 제품들을 가지고 제품 소개를 해드리려고 여러분들께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간혹 지금 이 애터미 제품들을 보고 이 중에서도 혹시 아직 드셔보시지 않았거나 애터미 제품들이 별로 그렇게 싼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여기에도 아까 계신다고 했는데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오늘 그 편견을 제가 오늘 제품 소개를 통해서 이제 좀 일깨워 드릴 거고 또 적어도 오늘 이 네 가지 제품만큼은 정말 밖에 나가서 돈 주고 사 먹기 아깝다라는 좀 생각이 들게끔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정말 애용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같이 좀 이 감동을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애터미 착한 삼계탕입니다. 애터미 착한 삼계탕이 얼마 전에 이제 그 리뉴얼이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뉴라는 마크가 붙어서 제품이 다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보양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복날에도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삼복이 다 지났는데 저는 이제 그 강아지를 키우고 정말 개를 좋아해서 이제 보신탕은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런 복날 보양 음식으로 삼계탕을 즐겨 먹긴 하는데 애터미 착한 삼계탕만의 이 특징을 보시면 정말 믿을 수 있는 100%
국내산 건강한 닭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화 과정부터 도개까지 정말 위생적이고 안전한 사육 환경에서 자란 닭을 또 안전한 도개 공정으로 이 재료의 신선함을 유지해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식이요황까지 더해져서 영양은 정말 배가 됐고요. 그렇게 제작했기 때문에 정말 부드러운 고기 육질과 정말 깊고 깨끗한 국물 맛을 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삼계탕 혹시 집에서 직접 이렇게 만들어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손 많이 가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리고 삼계탕 요즘 이제 시중에서 워낙 이제 손질이 잘 되어 있는 이제 이렇게 재료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제 역시 보통은 이제 엄마의 마음으로 또 예, 이 삼계탕을 만들 때 정말 좋은 재료 하나라도 더 닭 속에 넣으려고 그 닭의 그 뒷부분으로 막 사정없이 쑤셔 넣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과정을 거치고 또 이 만들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요즘은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워낙 이제 재료 물가가 상승을 해가지고 집에서 해먹거나 밖에 나가서 사먹거나 네, 거기서 거기라고. 근데 애터미 이제 삼계탕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선된 재료와 정말 좋은 제품화 공정을 거쳐가지고 정말 맛있게 예, 깔끔하게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이 삼계탕 한 그릇을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데요. 혹시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웬만한 맛집 부럽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맛있거든요. 제품은 애터미의 이제 이 삼계탕 식품 유형은 지금 이 레토르트 식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레토르트 식품이 뭐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냉동 보관이 아니고 이제 고온, 네, 고압으로 완전히 멸균을 해가지고 이제 상온에서도 이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식품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레토르트 식품들을 봤을 때 시중에도 요새는 정말 많은 회사의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보통 이 레토르트 식품을 좀 꺼리끼는 이유가 그 레토르트 식품 특유의 어떤 이제 그 물은 식감이라든지 안 좋은 그런 조미료 맛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이렇게 꺼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식품 원재료를 보시면 이제 이게 정말 좋은 식품인지 안 좋은 식품인지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요령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원재료를 봤을 때 내가 모르는 어떤 재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또 수입산 재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애터미 삼계탕 이 원재료명만 보셔도 표기되어 있는 원산지가 다 국내산이고요. 그리고 딱 봐도 그냥 뭐 찹쌀, 맵쌀, 마늘, 뭐 대추, 뭐 삼채, 황기 이런 것들 보시면 다 딱 봐도 그냥 몸에 좋은 이런 재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화부터 예, 이 사육 환경을 애터미만의 또 엄선된 그 품질 관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위생적이고 정말 안전한 사육 환경에서 자란 믿을 수 있는 건강한 닭만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도개 공정도 마찬가지로 거의 자동화된 그리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도개 공정을 거쳐서 정말 깔끔하고 신선한 그 재료를 유지, 그 재료의 신선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식이요황까지 더해졌다는 이제 말이 있는데, 이 애터미 착한 삼계탕은 그 삼계탕 육수와 그 인삼이 포함된 한방 육수, 그리고 황기 육수까지 이 세 가지 육수를 그 각각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각각 재료를 조미해서 이렇게 합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채라는 이 채소에는 식이요황이 마늘보다 6배 이상 이제 함유하고 있어서 해독작용과 혈액순환 개선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식이요황의 이제 효능은 혈중 지질이나 콜레스테롤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런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이제 이렇게 좋은 성분들에 대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삼계탕 드시면은 뭐 열량이 높아서 뭐 안 좋다, 어떻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여름철 보양 음식 중에 그 어떤 음식보다 사실 정말 그 염도? 염? 이게, 그러니까 뭐, 염분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덜 짜고 정말 또 이렇게 건강, 제일 몸에 좋은 보양식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들도 정말 부담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재료와 제조 공정을 거쳐서 탄생한 삼계탕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정말 부드러운 고기 육질과 깊고 깔끔한 국물 맛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닭을 갈라보면 그 속도 정말 놀랄 정도로 꽉 차 있거든요. 찹쌀과 맵쌀, 그리고 마늘, 대추, 정말 신선한 재료들이 꽉 차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놀랐던 거는 제가 삼계탕을 워낙 좋아해서 많은 타 회사의 레토르트 식품을 이렇게 먹어봤는데, 이 삼계탕의 최대의 단점이 뭐냐면 이 레토르트 식품으로 이렇게 섭취를 해보시면 뼈가 정말 쉽게 으스러져가지고 이게 밥알을 먹는 건지 이게 닭뼈를 먹는 건지, 아 진짜 그게 정말 너무 단점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리뉴얼된 이 착한 삼계탕 중에 그 단점을 최대한 또 보완을 했다고 하니까요. 제가 실제로 먹어보니까 정말 그 으스러짐이 그 다른 어떤 회사의 제품보다 덜합니다. 약간 으스러지긴 하는데 그래도 정말 이 정도면 여느 정말 식당에서 먹는 거 못지않게 정말 맛있고 또 뼈도 덜 부서지고 닭도 정말 신선하고 이런 것들을 드셔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애터미의 착한 탕 시리즈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조리 방법으로 간단하게 조리해서 드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봉지 채로 이제 뜨거운 물에 끓여서 중탕 조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일 많이 또 제일 맛있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냄비에 부어가지고 이제 팔팔 끓여서 그리고 드시는 방법. 여기에 이제 본인의 기호에 맞게 이제 뭐 대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재료들을 같이 해서 드시면 더욱 맛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자레인지. 요거는 이제 뭐 외부에 나와 있거나 내가 뭐 여의치 않을 때 제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조리 방법인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전자레인지 조리라고 해서 이 봉지를 그냥 채로 뜯어가지고 조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절대 그렇게 조리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이제 레토르트 식품 저희가 용기 내에는 그 알미늄으로 된 재질이 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용기에 반드시 옮겨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조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애터미 제품들이 가격이 별로 저렴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덜어 계셔가지고, 제가 정말 그런지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애터미에서 그거를 제가 이제 좀 비교해 보려고 제가 찾을 수 있는 자료들, 그리고 섭취해 본 식품들에 대한 자료들을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진짜 여기 다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뭐 노브랜드부터 여러 가지 대기업 식품들이거든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보통 이제 기본 중량들이 이렇게 타회사 제품들이 이제 800g인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애터미 제품들은 기본 일단 1kg입니다. 근데 이제 뭐 공평하게 좀 비교해보기 위해서 애터미도 이제 중장 단위를 800g으로 책정을 해서 좀 계산을 해봤을 때, 여기에 놓고 지금 본 이제 뭐 닭은 두 말 할 것도 없고요. 여기에 사용된 이제 이런 부재료들을 보시면, 정말 가짓수가 정말 비교가 되거든요. 그나마 정말 애터미에 좀 견주어서 이렇게 비교해볼 수 있는 식품 중 하나가 이 풀무원에서 나오는 이 삼계탕이었는데, 근데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정말 이 가격으로 레토르트 식품 먹을 것 같으면 전문점 가서 사다 먹죠. 그래서 근데 보시면은 이제 애터미 이 부 원료도 정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타 회사의 제품들보다 약 최소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800g 중량 기준으로 삼계탕 금액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한눈에 봐도 애터미 제품들이 확연하게 가격이 싸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자료이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고 뭐 그것도 못 믿겠다. 그럼 그냥 사서 드셔보세요. 예, 그러면 그 차이를 확연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이렇게 애터미 몰에서 1kg 한 봉지도 아니고요. 이게 이 두 봉지, 한 봉지에 닭 한 마리가 들어있습니다. 두 봉지 17,800원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가격으로 드셔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한 봉지 기준으로 이렇게 보통 뭐 성인 남성 두 분이 드셔도 한 끼 정말 식사 가능할 정도의 또 양이거든요. 국물도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아기들도 같이 그리고 이제 소식을 하시는 또 여성분이라면 아마 세 분까지도 나눠 드셔도 부족함이 없는 양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다음은 예, 제가 두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애터미의 착한 곰탕입니다. 제가 애터미의 착한 탕탕탕 시리즈 중에 제일 많이 정말 폭풍 흡입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정말 너무나 좋아하고요. 예, 정말 뭐 집에 반찬 없다. 차려 먹을 거 없다. 근데 라면은 물린다. 그러면 그냥 요거 한번 뜯어서 예, 애터미 묵은지에 그냥 딱 올려가지고 밥도 없다. 그럼 애터미 햇반 있습니다. 예. 유기농 햇반 하나 말아서 드시면 그냥 한 공기 순삭입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와 이걸로 정말 국밥집 차리고 싶었습니다. 예. 곰탕집. 예, 정말 그 정도로 정말 맛있고 깔끔하거든요. 그럼 애터미의 곰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애터미 착한 곰탕의 또 특징은 100% 정말 한우뼈로만 우려냈고요. 예, 특허받은 또 이제 전통 가마솥 방식의 제조공법으로 정말 맛있고 그리고 저온 숙성 균질화 과정으로 정말 신선하고 진한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또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예. 이제 애터미 정말 한우뼈 보통 이제 식당이나 저희가 이제 집에서도 그런데요. 이 한우 사골로 이렇게 해 드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제일 큰 게 가격 때문에 그래요.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일반 이렇게 식당에서도 한우뼈를 가지고 우려내는 곳은 제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보통은 다 수입산 뼈를 쓰는데 애터미 곰탕은 100% 한우뼈로만 우려내서 정말 진하고 맛있는 전통 가마솥 곰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애터미 착한 곰탕도 예, 식품 유형이 레토르트 가공 식품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원재료만 보시면 된다고. 예, 원재료 뭐 잡다한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온리 뼈.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한우 뼈 중에서도 한우 반골 50%, 한우 모든 뼈 50%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또 놀라운 일인지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0% 한우뼈로 더 맛있게 그리고 거세 한우에 또 뼈만 사용해서 정말 더 맛있는 곰탕을 만들어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거세 한우 이제 왜 그냥 한우가 아니고 거세 한우를 써야 했을까 이게 궁금해서 제가 또 이렇게 알아봤거든요. 근데 거세 한우가 보면은 보통 이제 좀 소한테는 불쌍한데 이제 거세 한우를 쓰는 이유가 이제 그 출산을 한 소를 쓰거나 하면은 이제 고기의 뼈와 그 살이 많이 이제 이렇게 품질이 저하되고 맛이 좀 덜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세 한우를 쓰면 이제 그 사육도 더 기간도 좀 더 이렇게 단축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더 좋은 이제 그 양질의 고기와 뼈를 얻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거세 한우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곰탕도 아마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만들기가 쉽지 않은 식품 중에 하나예요. 정말 맛있어서 자주 먹고 싶지만 정말 많은 시간과
그런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만들기 쉽지 않은데, 이제 애터미에서 이 특허받은 공법으로 정말 진하고 고소하게, 이제 정말 이제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곰탕집 사실 이렇게 잘못 가면은 또 잘못 끓이면은 그 특유의 약간 누린내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 완벽하게 제거한 게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 한우 중에 이 반골이라는 게 한우 골반뼈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가정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는 보통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가격이 좀 비싸도 우리 가족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한우뼈를 사용을 대부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한우뼈 중에서도 보통은 이제 모든 뼈를 사용하지, 이렇게 반골도 이렇게 섞기는 해도 50% 이상 이렇게 사용하기에 너무 가격적인 부담도 있고 또 구하기 쉽지 않은 재료라고 해서 쉽게 못 쓴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애터미 착한 곰탕은 이제 한우의 반골도 100% 중에 50%나 사용했다는 거. 네. 그래서 곰탕에 정말 더 진한 맛에 깊이를 더했다고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드셔보시면 알아요, 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온 숙성과 균질화 과정으로 더 하얗고 신선하게 그 애터미 제품을 이렇게 봉지에서 뜯어서 구워보면 정말 뽀얗거든요. 우유랑 같이 이렇게 부어놓으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뽀얀데, 제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차려주면은 몇몇 또 이제 어르신들께서 가끔 예, 여기 뭐 프림 탄 거 아니냐고 약간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 근데 제가 곰탕을 정말 워낙 좋아해가지고요, 아시겠지만 집에서 보통 어머님들이 이제 가족들한테 곰탕을 내어줄 때 곰탕 첫 번째 딱 끓여가지고 그 사골국 내면은 정말 뽀얗거든요. 근데 그대로 안 주세요. 왜냐면 그 정말 곰탕 끓여서 그날 나오시면 아시겠지만 뭐 한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곰탕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예, 보통 그 뼈를 한 세 번, 네 번 이상 재탕을 해서 끓여서 이렇게 주시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끓인 곰탕 국물과 보통 두 번째 끓인 곰탕을 이렇게 혼합해서 차려주세요. 뭐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마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 또 끓여보신 지금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이제 예, 첫 번째 끓인 국물이랑 두 번째, 세 번째 끓인 국물 이렇게 섞어서 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말 이런 뽀얀 국물을 보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근데 지금 이거 사진상에서 보기보다 실제로 국물 정말 더 뽀얗거든요. 거의 이렇게 투명, 반투명한 색깔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뽀얗기 때문에, 예, 역시 드셔보셔야 됩니다. 네, 애터미 착한 곰탕도 정말 안전한 이 먹거리를 위한 이 제조 공정을 또 본사 차원에서 이렇게 다 하나하나 네, 검사해서 정말 이런 위생적이고 안전하고 깔끔한 네, 제조 공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네, 삼계탕처럼 이 레토르트 식품의 조리 방법은 똑같이 세 가지 조리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중탕 조리, 그리고 봉지를 냄비에 부어서 끓여 드시는 이제 직접 가열 방식이랑, 예, 마찬가지로 전자레인지 용기에 옮겨 담아서 전자레인지로 이렇게 조리하는 방법. 이 한 봉지를 놓고 이렇게 드실 용량은 아까 마찬가지로 성인 남성 두 분이서 이렇게 한 그릇씩 드실 정도의 충분한 용량이고요. 좀 소식하시는 여성분들이라면 정말 세 분이서 드실 정도로 양이 되는데, 예, 애터미에서 정말 착하게, 예, 이 한 봉지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이 17,800원에 곰탕은 무려 세 봉지가 들어있습니다. 정말 이거, 예,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요새 곰탕도 나가서 사드시려고 그러면 한 그릇에 10,000원 이상 주셔야 돼요. 예, 근데 무려 세 봉지. 아, 정말 착한 곰탕입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소개해드릴 애터미의 착한 탕 시리즈 세 번째, 바로 착한 갈비탕입니다. 아, 정말 이 감동의 연속인데요. 네, 애터미 착한 갈비탕도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런 갈비탕 없습니다. 무려 이 사진처럼 정말 똑같은데요.
여기에 지금 이제 시중에서 아마 이렇게 밖에서 사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보통 이렇게 뼈대 갈비만 들어있지 이렇게 양지살까지 올려져 있는 갈비탕 시중에서 거의 뭐 저도 이제 많이 정말 사 먹어 봤지만 이렇게 양지살 들어가 있는 갈비탕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 우리 애터미 착한 갈비탕만의 또 특징은 엄선된 소고기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정말 화학 조미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천연 조미료, 감초와 미더덕을 이제 이용해서 정말 깊고 깔끔한 맛을 구현했고요. 여느 제품과 마찬가지로 정말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조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제가 아마 장담컨대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삼계탕, 곰탕 이런 것들 어떤 이런 제조 공정을 놓고 보면은 이 갈비탕도 정말 만만치 않게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제 그런 식품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갈비탕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신 분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곰탕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뼈 손질해서 그냥 시간 투자해서 팔팔 끓여내면 되지만 이 갈비탕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또 이제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봤기 때문에 이 갈비탕 만드는 공정이 얼마나 손이 많은 공정인지 좀 잘 알고 있거든요. 이 고기 손질부터 해가지고 고기 핏물 빼고 뭐 육수 따로 내고 또 고기 따로 손질하고 이런 과정들이 정말 집에서는 사실 쉽게 해먹을 수 있는 엄두를 못 내는 식품이에요. 근데 정말 간편하게 한 끼를 뚝딱 할 수 있는 그리고 갈비탕 정말 비싸거든요. 밖에서 사 드시려고 하신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말 제조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거. 식품 유형은 마찬가지로 레토르트 식품이고요. 이제 여기서도 이제 고기만 이 소고기는 더블 S 등급의 청정 호주산 소고기만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애터미 요 한 봉이 이제 1kg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양이 얼마나 알차냐면 이 고기에서 지금 이 고기가 얼마나 엄선된 고기를 썼는지 그리고 어떤 부위를 썼는지 지금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청정 지역 호주에서 자란 호주 소, 호주 소 유명한 거 아시죠? 호주에서 자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거새우를 사용했어요. 거새우. 그래서 육질은 부드럽고 잡내가 없고 소고기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애터미 착한 갈비탕에 사용되는 이제 부위는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백립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등갈비를 이용해서 그 통뼈대로 이제 갈비탕 재료에 많이 쓰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거의 모든 식당에 이제 갈비탕 재료로 쓰이는데 이제 어떤 소로 또 어떤 재료로 썼는지가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에 이제 더해지는 이 양지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갈비탕에 그 고기 육수 국물을 그리고 또 냉면집도 마찬가지고 보통은 이 양지살로 이제 육수를 냅니다. 근데 애터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보통 식당들이 이 양지로 이제 육수를 낸 다음에 그 양지살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애터미는 여기 보시다시피 육수용 양지는 과감히 버리고 이제 건더기용 양지를 따로 이제 더해서 제조를 했다. 이 고기 중에서도 이 등갈비에서 보시면은 이제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시중에서 이렇게 갈비탕 사서 드셔 보시겠지만 생각보다 막 뼈는 이따만한 거 올라가 있는데 생각보다 먹을 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막 이 잔뼈 조각들이 씹혀가지고 가끔 이제 그런 좀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이제 요런 마구리라는 이런 부위를 제하고 이 등갈비 중에서도 이 살과 고기가 고기가 제일 많이 붙어 있는 그리고 고기 질이 제일 우수한 이 센터컷이라는 이 등갈비 중심의 부위만을 사용해가지고 정말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남녀노소 이가 불편하신 분들도 정말 어렵지 않게 갈비 뜯어서 드실 수 있고요. 고기가 정말 연하기 때문에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물 맛은 이런 감초와 미더덕 같은 천연 조미료를 사용해서 정말 깊고 깔끔한 국물 맛을 구현했습니다. 제조 공정 마찬가지로 철저한 이런 재료 관리와 자동화 공정을 통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든 애터미의 제품들은 이 햇섭 인증을 다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애터미 지금 이 착한 탕 시리즈뿐만 아니라 애터미 전용으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이 식품은 제가 이제 이 제조 공정들을 보면 거의 이 마크는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애터미 착한 갈비탕도 이제 조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봉지채로 뜨거운 물에 끓여서 드시는 중탕 조리 방법과 그리고 직접 가열. 이때 정말 계란 고명이라든지 이렇게 대파 같은 거 같이 썰어서 넣어주시면 훨씬 맛있게.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뚝배기에다가 한 그릇 딱 올려내면요. 그날 끝납니다. 정말 처가, 결혼하신 분들은 처갓집 가서 장인어른한테 그냥 한 그릇 한번 장모님한테 한 그릇 해줘 보세요. 그냥 끝납니다. 거기에 이제 애터미 묵은지. 같이. 전자레인지도 마찬가지로 전용 용기에 옮겨 담아서 이렇게 조리하시면 정말 어디서든 간편하게 드실 수 있고요. 이런 착한 갈비탕 가격이 26,800원. 조금 이 부분 때문에 비싸다고 저도 처음에는 이거 보고 좀 비싸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 한 봉지를 뜯어서 보시면 정말 성인 남성 두 분이서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의 국물과 고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 봉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 봉지도 아니고 두 봉지. 밖에서 갈비탕 한 그릇 사드시려고 그러면 지금 한 14,000원 그 정도 주셔야 됩니다. 그거에 비교하면은 정말 이 양질의 고기와 이 양질의 육수를 이 가격에 드신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드셔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불만족스럽다, 맛이 없다, 반품하세요. 100% 반품 받아드립니다. 아시죠? 애터미 100% 소비자 만족제도 있는 거. 정말 반품됩니다. 마지막으로 애터미의 착한 탕 시리즈 바로 황태탕입니다. 황태탕.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다음 날 이제 해장국으로 제일 많이 드시는 또 식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애터미 착한 탕이 또 얼마나 착한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이 착한 황태탕의 또 특징은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황태탕이니까 황태가 중요하겠죠. 용대리 황태. 용대리 황태가 얼마나 위대한 황태인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이 차별화된 공법으로 역시 비리지 않고 맑고 개운한 맛을 만들어냈고요. 하나의 제품으로 즐기는 두 가지 맛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조리 방법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터미의 착한 황태탕도 마찬가지로 이제 레트로트 식품이고요. 다만 이제 기존 제품들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 황태채를 좀 별첨을 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건조된 이제 그 재료다 보니까 조금 이 제품의 신선함과 맛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첨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재료들 보시면 다 국내산입니다. 국내산.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천일염을 사용했는데 이것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천일염에서도 많이 본 제품들이 있죠. 애터미 죽염을 사용해서 또 간을 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용대리 황태. 용대리 뭐 누구 사람 용대리 아닙니다.
여기 용대리라는 게 이제 강원도 인제에 있는 이제 지역 명인데요. 제가 용대리를 사실 정말 진지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에 다녔던 이제 직장의 이제 고객분께서 이 용대리에서 직접 예, 이 황태 예, 이 덕장을 직접 운영을 하셔가지고 매년 저한테 예, 선물로 이 황태를 보내주셨어요. 예, 직접 그 쓰신 편지와 함께 보내주셔가지고 이 용대리 황태가 정말 유명하다는 걸 제가 진지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애텀이 이 착한 황태탕을 제가 먹으면서 용대리 황태를 썼구나 하면서 정말 한번 또 놀랐었거든요. 이게 용대리 황태가 왜 대단하냐면 이게 인위적으로는 사실 만들 수가 없는 재료예요. 이 지역이 지역 특성상 겨울에 정말 많이 춥고 또 일교차가 정말 크기 때문에 이 덕장에서 나오는 이 황태가 정말 이 품질이 예, 이 자연적으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정말 좋은 이제 이 황태가 생산이 된다고 하거든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게 일반 그냥 한번 시중에서 판매되는 말린 황태와 이 용대리 황태 이 빛깔만 봐도 벌써 차이가 확연하게 나죠. 예, 가격 차이도 어느 정도 나거든요. 빛깔에서 이 영양 성분까지 정말 일반 황태와 비교했을 때 한번 말린 황태와 달리 이 자연적으로 냉동 해동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정말 숙성된 그러니까 뭐 숙성됐다고 해야 되나 이 특유의 황금빛이 도는 이 황태의 예, 이 영양분이 간 기능 활성에 도움이 되고 아미노산 단백질 함량이 높다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서 아마도 이제 지금 이제 숙취용 해장국으로 정말 좋은 식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예, 여성분들은 아, 뭐 남성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아침에 만일 뭐 배우자가 또 누군가 과음을 하고 들어왔다. 아침에 한 그릇 딱 내주시면 예, 끝납니다. 그리고 뭐 혹시 모르겠는데 좀 저는 이제 또 개를 키우다 보니까요. 이 강아지들 보양식으로도 정말 좋거든요. 예, 이 별첨된 황태채를 가지고 그거를 그냥 우리 예, 물에다가 이렇게 끓여가지고 뭐 예, 정말 강아지 보양식의 최고입니다. 예, 이거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황태채 사실 비싸서 못 쓰거든요. 강아지 간식으로도 있긴 있는데 정말 비싸요. 예, 그 혹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별첨된 황태채 써서 한번 강아지 줘보시면 정말 순삭할 겁니다. 마찬가지 이제 차별화된 공법으로 비리지 않고 맑고 개운한 맛을 구현해냈는데 이게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애터미 주겸을 사용해서 간을 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차별화된 공법이라고 했는데 이 공법으로 어떻게 이제 만들었냐면 이 생산 공정을 보면 육수와 황태와 건데기를 다 별도로 가공해가지고 이 레토르트 특유의 그 물른 식감과 맛과 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최소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제품으로 아까 두 가지 맛을 낼 수 있다고 했던 게 뭐냐면 이제 기존의 그 레토르트 식품과는 다르게 이제 그냥 황태채가 별첨되어 있어서 좀 맑은 황태탕을 드시고 싶다 그러면 육수를 먼저 끓이시고 이제 나중에 육수가 끓을 때 이 황태채를 따로 넣어서 한 1분 정도 더 끓여 드시면 이제 맑은 황태탕을 드실 수 있고요. 좀 뽀얀 국물에 진한 황태탕을 드시고 싶다 그러면 두 개를 그냥 처음부터 같이 넣으셔서 네, 끓여내시면 이제 좀 더 진한 네, 풍미가 있는 황태탕을 또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호에 맞게 이제 또 여기에 두부나 이제 계란 같은 걸 좀 풀어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보셨던 이런 생산 시설도 최신 설비와 현대적인 이런 시설 라인을 구축해서 최상의 위생과 식품 안전을 유지해서 예,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햇섭 인증이 있고 예, 정말 이런 공법을 통해서 예,
미국 FDA 제품으로 등록된 최종 승인을 획득한 이런 정말 또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착한 또 황태탕을 유통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정말 착한 애터미 착한 황태탕이 이 가격이 한 봉지도 아닌 두 봉지가 12,800원. 야, 이거는 정말 장난 아닙니다. 착한 황태탕 밖에서 정말 드시려고 해도 아시죠 가격? 근데 이것도 양이 적지 않아요. 성인 남성 두 분이서 충분히 한 그릇 배부르게 드실 수 있는 이제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드셔보시지 않았다면 꼭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애터미 이제 저희 그 뭐 탕 식품이나 이제 저희 다른 식품들과 또 이렇게 간편하게 곁들여 드시면 정말 또 편리한 맛있는 제품들이 애터미에는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까 밥하기 싫으시면 햇반 사다 놓으시고요. 아까 그 탕탕탕에 요 김치 하나 얹어 먹으면 그날 끝납니다. 그리고 아까 곰탕 같은 경우에 김치찌개 레시피를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또 떡국이나 만두, 애터미 착한 만두 있죠? 만두를 활용해서 또 떡만두국 끓여내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죽염. 죽염은 정말 어떤 식품에 뭐 간을 하거나 그리고 또 삼계탕 고기 여기에 찍어 드시면 뭐 두 말 안 하겠습니다.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애터미에서 뭐 찾는 부재료나 식품이 없으시다. 저희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아자몰이 있습니다. 아자몰. 아자몰에서 보시면 제가 정말 요새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 채소류들은 보관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손질해둬서 냉동실에 얼려두시거나 이제 그렇게 재료 손질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그것도 귀찮다. 그러시면 그냥 이렇게 아자몰에서 파는 동결 건조된 이런 재료들 이용해 보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계란, 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김치들 그리고 또 김 같은 부 재료들이나 그런 식품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나 식후에 드실 과일이나 이런 야채들도 제 애터미에서는 정말 모든 소비를 끝낼 수가 있으니까 정말 사소한 거 내가 뭔가 살 게 있다 그럼 항상 애터미를 먼저 떠올려 주시고요. 내가 애터미를 뭐 안 하거나 가입이 안 돼 있다 그럼 본인한테 애터미 얘기했던 사람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주문 다 해드리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강의라기보다는 제가 정말 애용하고 있고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애터미에서 정말 이제 이렇게 먹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소비를 하면은 이제 정말 건강도 내가 챙길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소비가 소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정보와 이 좋은 나의 어떤 감동을 주변에 같이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눈다면 그 감동이나 이제 그런 이익이 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터미 관심 없으신 분들 아직 안 드셔보셨다 이런 분들은 꼭 애터미에서 정말 하나라도 더 찾아보시고 직접 알아보시고 정말 현명하고 합리적인 소비하셔가지고 건강과 실속까지 모두 챙기시는 그런 소비자 되시길 바라며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